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운동은 대퇴 사두근을 강화하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는 운동으로 무릎 통증에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. 무릎 부상이나 수술 후 가장 많이 처방되는 운동 중 하나이며 허벅지 앞쪽의 대퇴 사두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저는 오늘 좌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이 운동을 수행하려면 지금처럼 무릎을 약 90도로 구부린 상태로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줍니다. 그런 다음 좌측 다리를 통증 없이 최대한 뻗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천천히 시작 위치로 내리고 반복해 주세요. 이 운동을 하루에 20회 3세트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운동은 햄스트링 강화 운동으로 달리고 걷는 동안 무릎을 구부리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며 무릎 인대를 지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무릎과 고관절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. 저는 오늘 좌측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. 먼저 손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의자 앞에 서주세요. 그런 다음 좌측 발을 최대한 들어올려 엉덩이까지 가져온 다음 천천히 시작 위치로 내려줍니다. 이 운동을 하루에 15회 3세트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운동은 종아리 강화 운동으로 허벅지 근육과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도 무릎을 많이 지탱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면 무릎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뒤쪽 근육인 비복근과 가자미근 강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카프레이즈를 하기 위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의자 또는 벽 근처에 서주세요. 그런 다음 골반 넓이만큼 발을 벌린 다음 양쪽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려 발끝으로 선 다음 약 3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시작 위치로 내려줍니다. 참고로 카프레이즈는 양쪽 다리에 동일한 체중을 가한 상태에서 해주셔야 합니다. 이 운동을 하루에 15회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무릎 강화 운동 한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 운동은 정강이 앞쪽 근육인 앞정강근을 강화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몸이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조절하고 발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리와 몸을 앞으로 당기는 데 필요한 기립 균형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는 앞정강근을 강화하는 것이 무릎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앞정강근 운동은 발등을 들어 올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 먼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의자나 벽 앞에 서주세요. 그런 다음 상체를 곧게 한 다음 발은 본인의 골반 넓이만큼 벌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두 발의 발가락을 최대한 들어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어줍니다. 그런 다음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가 주세요. 이 운동을 하루에 15회 3세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